파주의 한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심사날이라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네요. 관장님과 몸을 푸는 아이들. 긴장해서 분위기가 매우 조용합니다. 첫 심사에 여러분들 심사위원으로 와주신 김상건 관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품새라는 거 배우죠? 심사위원의 인사말 후 흰띠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 자리에 안 가고 관장님한테 달려가는 친구. 순수함에 웃음이 나옵니다. 또 관장님한테 달려가는 아이. 고사리 같은 팔로 격파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생애 첫 격파를 성공합니다. 품새를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한 동작 한 동작 이어갑니다. 다음 동작이 기억 안 납니다. 다행히 다시 기억이 났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이라 떨릴 텐데 끝까지 집중합니다. 겨루기도 하네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멋진 발차기로 격파 성공. 격파장이 깨지지 않자 당황합니다. 용기를 주는 관장님, 다시 시도해보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나섭니다. 웃음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격파 성공. 잘했어요. 끝에 맞았잖아요. 가운데 시작. 거의 풀어졌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깐만. 우리 관장님 때리는 거 너무 좋아해. 뒤로 조금만 가봐. 너무 가까워서. 시작. 거의 됐어요. 하나 풀어졌어. 하나 다시 주세요. 깨진 송판은 버리고 새 송판을 가져옵니다. 아이는 그냥 한 장만 깨길 원했을까요? 격파! 다시 중간에 정확히 보고 알아나. 기억해 놓고 할 수 있어. 결국 깨진 송판. 아이는 오늘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갈 겁니다. 선배들의 멋진 격파. 띠 수여식. 갑자기 우는 아이. 감격했나 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관장님. 이어진 시상식. 과연 누가 상을 받을까요? 상상 못했는지 머리를 굽는 친구. 주변 친구들도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심사를 통해 자신감, 끈기, 배려 등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값진 하루 아이들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